심한의 현에는 심한의 원전이 있어서 원전 대폭발의 위험 문제도 있으나 그것 이외에도 대한민국과 지리적으로 가깝고 과거 2018년 4월 9일 오전 1시 32분에 심한의 현에서 6.1의 강진 발생 이후 몇 시간 후에 대한민국의 경주와 포항에서 지진이 발생했었습니다. 또한 최근 심한의 현의 지진 발생 이후에 부산 기장군에서도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현재 경주 지역에는 활성 간층 여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부산 양산 경주 포항 영해로 이어지는 대규모 양산 단층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경부고속도로 양산에서 경주 구간은 거의 좌우 굴곡이 없이 선형으로 뻗어 있는데 이 구간은 양산 단층대라 불리는 활성 단층대를 따라 위치해 있습니다. 단층대는 두 개의 큰 땅 덩어리가 끊어져서 금이 간 곳을 말하는 것으로 양산 단층대는 단층의 오른쪽에 있는 부산, 울산, 양산 지괴가 지금 이 순간에도 아주 미약하게 천년에 10cm 정도 남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 주양 이동 단층입니다. 또한 경주에서 울산으로 이어져 있는 7번 국도 또한 울산 단층대라고 불리는 구간 위에 놓여 있습니다. 울산 단층대는 단층대의 오른쪽 지괴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옆 단층입니다. 최근의 지진 상황을 보면 더 이상 한반도는 지진의 안전지대는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본 주고쿠 지역의 최근에 빈번한 지진들을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